아, 배불러. 진짜 배부르다, 햇.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좋다. 단순하네, 햇. 너 삐지면 맛있는 거 먹이면 되겠다, 뿌. 나 삐지면? 맛있는 거 먹으면 뭐 대부분 풀리지. 오, 카메라 있다, 햇. 오, 진짜? 이걸로 찍으면 되는 건가 봐, 햇. 하나, 둘, 셋. 우와, 나왔다, 햇. 와, 대박. 오, 신기해. 잘 나오나? 오, 폴라로이드 사진 잘 나온 것 같은데, 햇. 너 찍어줄게. 좋아, 햇. 잠깐만. 찍는다. 응. 둘, 셋. 오, 잘 나왔나 궁금한데, 햇. 뿌. 자, 같이 찍는다. 하나, 둘, 셋. 오, 잘 나왔다, 뿌. 오, 진짜. 너 거기 알아? 어디? 요즘 핫플인데 인생 내 컷도 찍고 전시회도 보고. 오, 그런 데가 있어? 여기 근처인데. 가보자. 그럴래? 햇! 귀여워! 이것도 좋고, 뿌! 너무 웃기다, 햇! 어, 이게 왜 어울리지? 햇! 나니까, 뿌! 이것도 해봐라, 뿌! 잘 어울리는데? 뿌뿌! 웃기기! 와, 원숭이 진짜 웃기다, 뿌! 공주님도 있네, 햇! 응, 나는 공주니까 공주님 할게, 뿌. 어, 그래. 어디 왕자는 없나? 왕자는 없고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건 있다, 해. 그게 뭐야? 막 이런 거, 뿌. 스파게티 면 같은 거. 너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 저 멀리 다른 별에서 만났을지 몰라. 거기선 우리가. 넌 찾았어? 뭘?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아, 그 기억에 남는 물건 친구한테 주는 거? 응. 아니, 난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봤는데. 너는 뭐 생각한 거 있어? 나는 우와! 나 어렸을 때 이 카드 계속 갖고 놀았었는데, 헷! 어? 기억하네? 어릴 때 기억하지, 뿌! 그래서 나 이거 너한테 주려고. 나 가져? 나 주는 거야? 너 가져. 너 행운의 카드야. 진짜? 우와! 잘 간직할게, 뿌!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야, 진짜 이파리야. 기분 진짜 좋다, 뿌. 행운이 오면 이 행운 카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게, 헷. 그래. 갈까? 아니. 더? 응. 좀만 더 있자. 그래.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헉! 이거 학원에서 이미 배운 건데 지루하다. 뭔가 괴롭히고 싶어져. 파괴해야지. 이 쪽지를. 야, 호비키. 이거 받아라. 아, 뭐야? 아, 뭐야, 박세인. 그래서 마지막 빈칸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 쪽지를 받으면 무시할 시 시험에서 전교 꼴등한다? 15명에게 쪽지를 보내시오. 전교 꼴등? 아 진짜 무시할 수도 없고 진짜. 너는 진짜 전교 꼴등 된다. 무시할 시 진짜 전교 꼴등됨. 아우 진짜. 너는 진짜 전교 꼴등 된다. 무시할 시 전교 꼴등됨. 100명에게 보내시오. 야 나는 전교 1등 박세인. 천호적 박세인인데. 박세인? 너 오늘 계속 장난쳐? 선생님이 다 알아? 선생님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어요. 제가 먼저 보냈어요 오비키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 진짜 어이없네. 너가 먼저 한 거 다 알아. 선생님이 다 봤어. 하. 장난 그만 치고 마지막 문제 5분 줄게. 푼다 시작. 하. 근데 있잖아 너는 놀이공원 이런 데는 안 가봤냐 했? 안 가봤는데. 한 번도 했? 아주 어릴 때 한 번? 기억도 안 난다. 아 오랜만에 놀이공원 한번 가고 싶다 했. 한번 갈래? 진짜 했? 한번 가자. 뭐 놀이공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뿌 너무 좋아 했. 거기 떠드는 팀 선생님이 문제 풀라고 했다. 네. 네. 황남아, 선생님이 왜 불렀는 줄 아니? 잘 모르겠어요. 선수촌에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 선수촌에서 들어오라고 코치님께 연락받았거든? 부모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네, 알고는 계세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아 그게 전 가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너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게 꿈이었던 거 아니니? 저 학교 생활이 좋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 남아있으려고요. 아우 그러니? 그래도 전액 장학금에 훈련도 시켜주고. 너가 꿈꿔온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이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도 좋은 친구들 많을 거야.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 여기 학교 생활이 재밌었구나? 네, 친구들이 좋아서. 이번 주까진 선생님이 서류 정리해서 넘겨줘야 하니까 목요일까진 말해줄 수 있니? 네,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까진 선생님이 서류 정리해서 넘겨줘야 하니까 목요일까진 말해줄 수 있니? 네,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드디어 학교 끝났다. 가자, 텔라야. 브레, 가자. 그래서 이번에 OST 너가 부른 거야? 운 좋게도 이번 행운카드 OST에 참여하게 됐어. 노래 진짜 좋던데. 맞지, 노래 정말 좋지. 이렇게 좋은 노래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운이야. 오키님들, 갈래사랑 OST 행운카드 설아가 불렀어요.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번에 갈래사랑 OST 행운카드를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 듣기도 내줘. 나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 너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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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가자. Go go. 와우 학교 끝났어. 너무 좋아. 네 뿌. 김 기사님 오늘 안 하셔도 되세요 뿌.
왜냐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싶어서요. 네. 헷. 알겠습니다. 뿌. 헷. 어, 어쩌지? 기사님이 또 차가 고장 나서서 못 오신다고 하는데. 아, 또 못 오신대? 그런데 내가 아직 지하철을 잘 몰라서 좀 도와줄 수 있나? 야, 내가 요즘 꽂힌 노래가 있는데 들어볼래? 어, 그래? 이거야, 뿌! 너를 본 순간 심장이 끊지었어.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 너 어젯밤 내 꿈에 노래 좋지, 헷! 좋네. 주문을 걸어 라라이라 아라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작은 저 멀리 다른 별에서 만났을지 몰라. 거기선 우리가